빨리 놀러 갈게. 그러니까 레인저가 감은 다 레인저예요. 위에 천상계 경비를 보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확실한 거는 처음에 그 시브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레인저 안 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버려야 돼. 시브 두 개는 꼭 필요해. 근데 그걸 떠나서 나 너무 발렸어 방금은. 아 너무 돈 만드는데 집중하나? 그거 집중하다가 날리느니 차라리 조합 같은 거 이거 굴리는 거 빨리 해서 그거 연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안 팔게요. 둘 다 쓰레기여서. 아, 와, 점수 한 100점은 떨궈도 그럴 한 번 하다 보면 그럴 만 하겠지 했는데 150점 너무 크다.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 아, 이게 조합이 이거 저거 조합 섞여서 점수가 떨어지면은 뭐 운이 안 좋겠거니 하겠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확실히 실력이잖아요. 왜냐면 같은 조합을 갔는데 패턴이 있는 거잖아. 패턴이 있는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좀 찾아봅시다 답을. 일단 확실한 거는 보이드로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지금 같은 오프닝은 이게 매턴 실수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이템 괜찮고 이건 얘한테 가는 게 제일 낫죠. 그쵸? 배치는 아 배치 말고 요거 먼저. 이거를 몸에 배워야겠다. 요걸 먼저 해야 돼. 6, 7, 8, 9. 이기면 다 팔면 금이네요. 지금 레벨업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조합이 이거 있으니까. 이기면 팔아서 돈 봅시다. 이면은 뭐, 파이크 포함해서 살 수 있는 다 사고. 요건 이겼어요. 키작이 잘 풀리는 거 요런 건 1등 해야지. 아 너무 잘 풀리는데. 여기도 그래야 할 필요 없죠. 아, 굳이 한다면은 확실하게 이기고 싶으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돈 모았으면 다음번에 골드 2를 먹을 수 있나? 그쵸. 왜냐면 제가 지금 14할 테니까 15에다가 6도 하면 20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어? 아 근데 이성 3개면은 이건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도 져? 그러고도 지는데? 아 이거 잡지. 이러면 돈 쓰길 잘했네요. 아니면 피 많이 깎일 것 같다. 요거 패우고 뭐가 제일 좋을까? 얘가 제일 좋겠죠? 그래도 2코짜리인데?
배치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딱 아이디어하게 붙었어요. 백라인 잘 붙고 얘 보호되고. 아이템은 저 오픈된 거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돈으로 봅시다. 높은 거에서 원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얘 아니면 얘네. 얘로 갑시다. 일단 카사텐트 다, 아니 카사텐이네, 카직스한테 다 줄까요? 일단 여기서 랩업해서 넣는다면 나이트 두 개 넣을 수 있죠. 그럼 랩업 하는 게 맞고, 얘 빼고 나이트를 얘랑 얘랑 두 개 넣읍시다. 양쪽 끝에 얘 둘 넣고. 필요 없는 애들은 팔고, 얘는 폐허니까 놔두고, 얘도 폐허. 렌가도 사둡시다. 요거는 요렇게. 이번에는 돈을 만듭시다. 얘 팔고, 지민 얘 팔게요. 애들 위치가 오른쪽이 조금 더 많네요. 이렇게. 아니다, 끝쪽 날라오는 거 이거. 아, 왜 카사딘 때리냐? 아깝게. 지나? 졌다. 저에서 더 센 버전인데, 저 친구는? 아, 배치 나중에. 이거 생각 먼저 해. 벌어뜨립시다. 돈 먼저 만들고. 아이템은 딱히 쓸 게 없네요. 나이트를 버려? 아니야.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번 업데이트 합시다. 이 어차피 쎈가? 나이트 포스 믿어보죠 뭐.
뭐야? 왜 사람 아 저거 버그 저 그거 버그죠? 빡친다. 이럴 때 지금 굴려야 되나? 제일 궁금해. 지금 한번 업그레이드 할게 많으니까 굴리는 게 맞나? 뭐야 이거? 잘 나오면 굴리는 게 맞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얘도 저 빼고 넣었어야 되는데. 일성이 너무 아쉽다. 카이스피 얘 팔죠? 이제 보인 내 말이니까. 이건 잘 나왔다. 아 이렇게 좀 초반에 안 풀릴 때 한번 굴리는 게 뭐 이렇게 가면 되나? 그러면 Void Brother를 갈 거니까 얘네 사놓고 할 6 아니야 6 만들어 볼까? 나 아직은 좀 약하네. 아이템은 GA. GA가 1순위. 여기다 하나. 아, 국모 수고 죽었어. 아, 비기나? 브라더를 만들고 나이트를 빼? 근데 이성을 빼기 싫은데 초도 빼기 싫고 보이드 빼기도 싫고
힘들어진다. 애매하다 계속. 아, 굴리는 거 먼저, 굴리는 거 먼저. 여기서 한번 굴립시다. 넣고 싶고. 아, 세줄 벗었네. 오케이, 이러면 벨트로는 근데 얘도 딱히
소스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구나. 이거를 초가스에 만들까? 이콘? This one looks good. Like literally no one has this econ. He has two. Right side, middle, left side, middle. BT? BT for who? Doesn't fit. I should add a sorcerer for damage. No cure for fools. Yasuo. Yeah,
어? 아, 없대. Sorcerer might be worth more. Sorcerer might be worth more. Okay, let's look up for Blitz. Yeah, I should play Sorcerer instead of Yasuo. So. My comp is relying on Cho's ult and Karthus ult. Runens. Let's try Runens. Oh, 기리님 계시나요? 실베 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레벨 파워 굴릴까? 레벨 파워 굴리자. 한 턴만 더 버텼다가 애들 애들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 턴 레벨업 하고 올립시다. 저도 궁금하네요. 봅시다. 리플레이를 봐야 알 것 같은. 한번 잡아줘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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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빼 나빼 뒤있니요? 왠 뒤있니? 50... 아 근데 이거 잠깐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맞나? 너무 많은데? 투자해야 되는 게? 그냥 애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됐다. 운이 좋았다. 공보다 빨리 차네요. 졌어. 아닌가? 이겼어. 어찌 이겼노? 그러니까 헷갈리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돼? 아 방금 랩업 한 건 실수인 것 같다. 돈도 안 들어오고 랩업에다 넣은 게 지금 유닛들이 있다고. 그냥 굴릴걸.
침묵당했어. 나 아이템 뭐였죠? 아 침묵. 아니 못 보겠는데요? 굴린데 의미가 없는데? 얘 줘야 되나? 얘도 그쵸 마나 더 해주는 거니까. 잠깐 애들이 블리츠는 한 마리 있고 초가스가 다 있네요. 그럼 얘를 블리츠가 얘 들어가나? 야쏘 들어가네. 와 세주 업그레이드 했다고 확 차이나네요. 1등 가자. 애들 돈을 지금 볼 수 없죠. 애들 돈 한번 체크해주고 다 썼고 이제 40. 얘를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호합시다. 이렇게 얘 둘이 앞에 맞고 오른쪽 중앙 와 잘 바꿨다. 다행이다. 녹는데요? 룰루로 바꿔줄 수 있구나 지금. 여기 나올 듯? 오른쪽 중간 아 얘네 좀 바꿔야겠다. 아 뭐 상관없죠. 얘가 다 하네 그냥. 얘가 끌려갈 게 최고죠. 얘가 제일 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 이게 낫지. 오 위험하다. 잠깐만. 오케이 궁 한번. 오케이 다행이다. 와 이걸 유령이? 오케이 우승 갑시다.
감히 하이크가 굿 굿굿 뭘 빼야돼? 솔서를 포기해야되나? 45%? 이렇게 빼요 일단? 어 잠깐 이 아이템이 저를 망... 망치고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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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스오보단 케일이 낫죠. 아무 의미 없다. 아, K 날 것 같아요. 아, 맞다. 쟤 블리츠 없지? 아, 블리츠 없으면은 그냥 구성해 놔도 되네요. 됐어. 이겼다. 케일이 났네요.